좋은 아침입니다. 지금 아그라하고 롱라우 사이에 있는 휴게소 모텔에서 8시 30분쯤에 출발했습니다. 바라나시까지는 500km 남았고요. 오늘 날씨는 흐립니다. 비 왔던 것 같아요, 밤새. 다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와서 커버를 다시 씌우고요.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가 오면 정말 저체온증에 걸려서 위험해질 수도 있거든요. 계속 달리다 보면 바람 때문에 몸이 차갑습니다. 차가워져가지고 체온이 떨어져요. 되게 위험합니다. 빨리 비 지역을 벗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고속도로에서 더 이상 달릴 수가 없어요. 몸이 다 젖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속도로에서 첫 번째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마을로 들어섰는데요. 여기 비 피할 데가 없어서 일단 지금 옷도 다 젖고 짐도 젖을 것 같고 여권도 다 젖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이 어르신들이 있는데 양해를 구해가지고 비를 피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다행히 여권 젖지 않았네요. 이 비가 그칠 때까지 이 마을에 머물러야 되는데 여기는 너무 작은 마을이라서 호텔도 없고 난감합니다. 뭐 여기 현지인들 집에 양해를 구하고 하루 묵던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Thank you. 오케이. 여기 아이들도 있네요. Children. 와, 이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게스트하우스에 왔는데 침대가 없고 그냥 바닥에서 자는 거나 보네요. No bed, no bed, bed. Bed. Yeah. 딱한 들어가면 bed 보러 가야 돼. 이게 이렇게 하자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하죠? 아예 bed 하고 아예 이제 이 보조가 돼. 어쩔 수 없죠 뭐. 야, 오케이. 20 루피. 오케이. 하늘을 보시면은 저쪽까지만 구름이 비구름이 있고 그 건너쪽은 빨갛죠. 그 얘기는 곧 저쪽 들어가면 비가 안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경계에 비가 내리고 안 오는 경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이 비구름 지역을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몸은 다 젖어가지고요. 너무 힘들어요. 춥고 배고프고 빨리 먹고 싶어요. 먹을 것도 먹고 따뜻한 거 먹고 싶어요. 달리겠습니다. 가자. 맛있는 밥을 향해. 저 앞에 레스토랑 표시가 보여요. 고속도로 휴게소가 나왔습니다. 오. 살았습니다. 따뜻한 음식이 제일 그립습니다. 따뜻한 음식을 먹겠습니다. 와, 도사가 이렇게 크게 나왔습니다. 여기 점심 먹으러 지금 들어왔어요. 레스토랑에 짜이랑 도사가 오늘 점심입니다. 도사 크기가 와, 제 팔 크기랑 비교해 보세요. 장난 아니네요. 저기
루프탑이 제 숙소가 있는 데입니다. 해시태그 트래블러스라고 하는 도미터리예요. 하룻밤 자는데 600루피입니다. 깨끗하고 친절해가지고 예전에 럭나오 여기 지나갈 때 저기서 잤어요. 그때 방을 못 구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또 들렸습니다. 그냥 보온 차원에서. 저녁은 또 맥도날드에 왔습니다. 네. 피쉬 햄버거 두 개 시켰어요. 진짜 작죠? 버거킹의 반 크기입니다. 햄버거가. 햄버거는 버거킹에서 드세요. 크게 맛있게 드시고 싶으시면 맥도날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일단. 쇼핑몰에 와서요. 숙소 바로 옆에 큰 쇼핑몰이 있어가지고, 여기 리바이스 청바지를 하나 샀습니다. 조금 좋은 질 좋은 걸로 사고 싶어가지고요. 그리고 수선도 끝냈고 단수선 끝내서 이제 다시 숙소로 돌아갑니다. 아, 리바이스 청바지를 산 이유요. 한국에서 청바지를 진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게 제가 예전에 샀던 진이었는데 허리에 주먹 하나가 들어가요. 인도 여행하면서 살도 빠지고 그 전에도 집에서 운동 많이 하고 그러니까 허리 사이즈가 한 두 치수 정도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질 않습니다. 허리띠를 꽉 졸라매고 하면 이게 허리가 울어가지고 흘러내리고 아파요. 그래서 그냥 버리고 이번에 젖은 김에 오늘 오토바이 타고 오면서 젖었어요. 엄청. 그래서 그냥 여기다 버리고 새로 청바지 하나 사가지고 가자 해가지고 여기 와서 장만했습니다. 이 청바지인데요. 여기서 8,000루피니까 한 12만원 정도 하는 아주 비싼 청바지예요. 여기 금액 기준으로는 정상 직장인 얼굴에 한 달치 월급의 반 정도 되는 금액이죠. 근데 1,000루피 깎아주더라고요. 행사한다고. 그래서 7,000루피 정도에 산 것 같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11만원, 12만원 정도 되는 청바지입니다. 멍멍아, 왜 길 한가운데 있니? 비켜라. 아이고, 기지개까지 펴요. 응? 아까 여기 계단에 멍멍이가 자고, 예, 여기 있네요. 시커먼 녀석, 게으름뱅이 멍멍이라고요. 제가 치킨을 가져왔습니다. 먹어라. 그래, 자다가 갑자기 먹을 게 하늘에 떨어졌지, 너마. 아쉽지? 맛있어요.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여기 숙소에서 내려다본 전망이고요. 여기 시장입니다. 시장이 쭉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숙소입니다. 제 방 룸메이트고요. 왼쪽에 있는 친구가 실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벙커 침대들이 있어요. 2층짜리.